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구속됐습니다. 학대 정황은 아기가 산후도우미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드러났습니다.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월 3일 저녁 8시 40분쯤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생후 67일 된 신생아가 이송됐습니다. 산후도우미 A씨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을 땐 아기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. 의료진은 아기의 몸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A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부모.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에 설치해둔 녹음기에선 아기를 향해 내뱉는 A씨의 욕설이 담겨 있었습니다. 뭐 아이를 한 손으로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병문가니까 아 저게 맞겠거니 하고 업체에서는 굉장히 프로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더 믿었고 아픈 고통 중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.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차며 한 달 넘게 입원했던 아기는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에 숨졌습니다.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인한 호흡정지, 아동학대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덧붙여졌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아기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와 사건 이전에도 아기를 수차례 떨어뜨리거나 흔드는 등 신체적,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5일, 울산지검은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A씨는 소속된 산후조리 업체를 통해 아기를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악의적이거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